부어버려야 오글오글 쪼글쪼글 오이지 맛있잖아요. 완전 뜨거운 물. 오이지 담그려고 했더니 예. 우리 집에는 이런 통밖에 없어 하면 여기다 뜨거운 거 넣으시잖아요. 큰일 납니다. 혹시라도. 뭐 나와요. 그렇죠. 찌그러져요. 우그러져요. 이런 통이 필요하시죠. 뜨거운 거 부어도 괜찮죠. 그리고 여러분 냉동실에다가 왜 네. 사골국 구워가지고 꽉꽉 올린 상태로 좋다.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이거 뭐 떨어뜨린다고 스텐이 구멍나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죠. 푹푹 찌는 여름에 밥하기 싫으면 정말 한번 밥했다 이렇게 얼리시고요. 불고기도 양념처럼 얼리세요. 그대로. 정말 편한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네. 안쪽에 사실 우리가 김치 국물 셀 수도 있고요. 네. 간장 국물 셀 수도 있고요. 밀폐력 테스트 이미 다 휴지 테스트가 끝났어요.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 밀폐가 스텐 용기 왜 중요하냐. 그럼요. 양파 보세요. 이거 아우 파 한 단 얼마야 이거 다 뭉들어지고 폭염에 이렇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네. 스텐 밀폐 용기가 이 안에서 수분을 꽉 기가 막히게 잡으면 보세요. 아삭하게 대파 끝까지 양파 끝까지 이게 돈 버는 거죠.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네. 자 그래서 여러분 보관 용기의 그 소재가 중요하다는 걸 보셨고 이렇게 좋은 보세요. 걸 도대체 어떤 사이즈 주는 걸까. 여러분 이게 김치 냉장고 사이즈 3600에 제가 잡채를 담아봤는데 와. 당면이 30인분 잡채가 30인분이면요 어머 이 보세요. 안에 양파 큰 거 4개 시금치 한 단 버섯도 400g 다 들어갔죠. 이게 지금 마트에서 여러분 한 팩당 10인분입니다. 그렇죠. 대팩이면 30인분이에요. 네. 이게 다 들어갔고요. 여러분 이렇게 세트로 받으시면 자 보세요. 앞에 3600에다가 LA갈비 그냥 담으시고 열무김치 담아놨더니 너무 달라요. 네. 여기 그냥 얼음이 살살 있잖아요. 수박 한 통 다 들어가죠? 배추김치 훨씬 더 맛있겠죠? 정은 씨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수박하고 사실 김밥 요거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주말에 이렇게 들어가요. 나들이 하세요. 수영장 가실 때 이제 애들 수영장 가시고 콘도 가고 캠핑 가고 뭐 이런 동 분명히 편하죠. 필요하시잖아요. 맞아요. 세트로 다 드릴게요. 자 그러면 저 이렇게 네. 드리고 지금부터는 남은 이제 잔반 처리할 때 사실 네. 설거지 할 때 이게 너무 불편했던 게 보통은 스텐 용기 남은 것들 이렇게 다 덜어내시고 네. 우리가 썼던 플라스 용기는 보세요. 색뱀이 벌써 있고 냄새가 엄청 나고요. 요즘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뭐 반나절만 돼도 냄새 나는데 이런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건 안에 음식물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런 통에 먹일 수는 없죠. 우리 식구들 먹일 수는 없죠. 이게 사실 물로만 살짝 헹궈도 네. 어느 정도의 그 안쪽에 남아있는 시뻘건 반찬 국물들이 어느 정도 식혔어요. 대충만 씻어봐도 네. 냄새뱀 색뱀 없어서 좋고 이런 통은 뜨거운 물 온수 틀어 닦아야 되잖아요. 보세요. 반짝반짝하고 너무 다르다. 다 깨끗한 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들어볼까요? 이런 느낌. 바로 산 것 같은 새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으시는 거죠. 그래서 위생적으로 쓰실 분들은 오늘 바꾸셔야 이렇게 돼요. 가져가시고 네.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구성을 눈여겨보시기 보세요. 바랍니다. 제가 한참을 뛰어가야 이 구성이 다 보일 거예요. 제가 있는 여기부터 조종원 씨하우스 지금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쭉 뛰어간 저기까지 여러분 싹 다 받아보시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우리 채널하시는 곳까지 여기까지. 20쪽을 가져가시는 이 구성은 홈앤쇼핑의 단독 구성이고요. 저희 진짜 특대 사이즈가 8쪽이 들어가서 20쪽을 채워드릴 수 있는 방송을 보셨을 때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 다음 방송에도 계속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는 장담 못 드리는 상황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